잘 지냈어 그래? 잘 지냈지. 더 이뻐졌네. 이쁘졌어? 고맙네. 자네 살 좀 빠져서 좋다. 살 빠졌어? 응. 빨리 빠지긴 뭘 빠져. 아니 이런데 좀 빠졌고 앞전 사진에는 겁나 있다. 16년 전 홍제동 화재 사고에서 순직한 6명 가운데 한 사람인 김초롱 대원의 누나다. 맨날 오면 한숨만 나 그냥? 한숨만 나지 좋은 것이 또 있겠는가. 이제 16년 되고 그랬는데 한숨 좀 그만 줘 이제. 글쎄 말이야. 여기만 오면은 속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지. 누나가 살아있는 것도 미안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하면 나는 어떡해. 응? 아이고 화재 현장에 사람이 남아있다는 소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소방관들.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3월 4일날 지난해 3월 4일날 보고 또 보내. 잘 계셨어?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오. 거기서라도 거기서는 소방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불 속에 뛰어든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죠. 비번이었던 이성촌 대장은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었다. 저 사람이 얘 대신을 한다고 저희하고 그 남매 결연을 맺어서 진짜 누님 동생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착해요 심성이. 살아남은 것이 죄스러웠던 시간들. 상욱 선배님도 잘 계셨는지 물어봤네요. 30대 초반의 청춘이었던 박준우 대원은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떠났다. 막둥이 준우야 잘 있었냐? 소방서 막 들어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일 겪고 나서 얼마나 억울했겠냐. 이제 다 마음의 짐 다 내려놔라. 본인만 살았다고 어떡해. 그때도 울어듣기든지 미안하다고. 같이 못하고 본인만 살았다고. 그래도 하도 그 공무원들 중에서 유별나게 그렇게 샀더라고. 자기 가슴을 찢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도 우리도 이제 얘가 결혼을 안 해서 또 유별나게 6명 중에서 또 아픈 가족이었고 38이나 먹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가나서 하도 아픈 가족이고 또. 김초롱 대원의 누나는 얼마 전까지 의용소방대로 활동했다. 동생이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 뜻을 기리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의용소방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 사이렌 차를 탔어. 탔는데 그냥 벌써 사이렌 돌리니까 전부 다 차들이 딱 기가 막혀서 정말 우리가 함정을 질렀어요. 야 그랬다니까. 진짜 야 했어. 딱 정렬하게 길을 딱 터주는 거야. 이게 그런 체계를 잡아놔야지.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많이 좋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야. 그렇게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이제 여겨지고 그렇지. 우리가 뭐 우리도 내가 뭐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뭐 보지는 않았지만 누나처럼 직접 보고 와서 우리나라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더라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렇지.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나라도 금방 좋아지겠죠. 사람들 하면 또 대산에 그래서 에이그 이 손 좀 봐요. 손 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방관의 이런 선을 좀 봐야 돼. 뭐 30% 3도 화상 입고 나머지 70% 응? 멀쩡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그 부분을 또 뭐 탄다면 태울 수 있다면 태워서라도 또 저는 기꺼이 시민들에서 내놓을 용기가 있고 생각도 있고 같은 마음이었을 6명의 아까운 목숨이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더 이상 어이없는 희생이 없는 세상. 그걸 남겨주고 싶었을 것이다. 소방관의 평균 수명은 59.8세.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의 위험도 매우 높다. 조심히 다녀. 네,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잘 가요. 네, 연락하고. 응. 네. 항상 조심. 알았어. 또 조심. 알았어. 안전. 현장에. 네. 안전. 네. 조심하시죠. 그래. 나도 정년 해본 게 그냥. 몇 번씩 강조하는 안전. 더 이상 아픈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전. 안전. 가요, 누님. 살아있다는 미안함. 그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왔다. 힘겨울 때도 이 때문에 소방관 제복을 벗을 수 없었다. 현충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곳은 결혼식장이다. 홍제동 사고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이승기 대원. 오늘 그가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요즘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 어렸을 때. 난 너 기억 하나도 안 난다. 하나 커가지고 이제. 이승기 대원은 당시 부상을 입고 지금은 순찰과 보조 업무만 하고 있다. 정신적 후유증도 컸을 것이다. 그래도 살아남아준 것이 이성천 대장은 고맙기만 하다. 며칠 후 출근을 하는 이성천 대장. 이번 주는 주간 근무다. 밤에 비해서 낮에는 대형 사고로 인한 출동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 등 생활 안전과 관련된 출동은 낮에도 평균 대여섯 건 정도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인명 구조는 빠른 출동이 관건이다. 소방차까지 출동하는 게 불이다. 일단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총출동을 한다. 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아, 차량이야? 차량? 그런데 도착해보니 엔진 쪽에서 연기만 나는 상황. 신고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다. 아니, 여기 나 조금만 더 한 바가지만 주시면 돼요. 그거 다 안에다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불이 났다고 해서 달려가 보면 단순한 사고이거나 아무 일 아닐 때도 많다. 임재! 불 부어봐. 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어봐. 화재가 난 게 아니고 과열돼서 그러는 거라 우리가 특별히 처리할 내용은 아닌가. 119에 신고할 게 아니라 정비소에 갔어도 될 일. 이 때문에 아까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곤 한다. 정확한 상황만 알려줬어도 총출동까지는 안 해도 됐을 것이다.
저런 사소한 거라도 출동을 할 때는 또 이 출동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작은 거여도 이 상황에서 또 이 상황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걸 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일이고 임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 감정을 거기다 막 또 100% 막 다 쏟을 상황도 여건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일리고 이기 전에 뭐 사람이다라고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뭐 사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119가 소방관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말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일지 인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뼛속까지 소방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은 늘 아쉽다. 이날 저녁 교대조에게 임무를 넘기고 퇴근하는 길이다. 소방서를 나서면 피곤해서라도 곧장 집으로 가는 편이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다. 둘째 딸 예슬 씨다. 안녕. 올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딸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갔다 왔어? 응? 근데 오늘 낮에 아빠 전화 하고 깜짝 놀랐어. 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비웃었지? 아니야 비웃은 게 아니라 예슬이가 아빠한테 그 상담자 아니면 아빠 이렇게 오늘 나 면접 보고 한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묘한 거야. 모르겠어? 그럼 내일 말고는 이제 또 이제 더 없는 거야? 아니 또 있긴 한데 내일도 안 갈려. 내일도? 아 내일은 간다니까. 근데 아 남이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데로 꼭 가라 그게 아니잖아. 이제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월요일날 거기 안 가려면 내일이라도 연락을 줘야 되잖아. 그렇지, 줘야지.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또 속을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애들도 있잖아. 가능한 네 선택을 빨리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다른 친구들이 거기 막 간절하게 원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 더 좋은 걸 처음 본 것 때문에 놓칠까 봐 섣불리 판단을 못하겠어. 길은 많이 열려 있잖아. 대신에 뭐 이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머지 열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마음에 들고 한 가지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 거기 안 가. 이런 선택은 그닥 올바르다고 생각은 안 해. 다 너한테 다섯 가지가 맞을 수는 없어.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지. 나한테 다 맞는 세상의 직장, 삶은 없거든. 응?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네가 포기를 하고 네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딸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예수님 위해를 위하여. 소방관 한다고 크게 신경 써주지도 못했는데 잘 자라준 것도 고맙다. 이날 밤 예슬 씨의 친구가 놀러 왔다. 실험하는 거야. 그동안 1순위가 소방관 그리고 동료였을 이성촌 대장. 아니 여기 이렇게. 아이 봐라.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 중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눈썹 손질까지 그 덕에 젊어지게 생겼다. 딸만 둘이다 보니 이런 호강도 누린다. 해봤는데 여우에는 없어 여기 새치 나오는 거? 머리도 좀... 아니 눈썹 왜 밀어? 아 이쁘겠어. 응? 이쁘게 됐다고. 환장하네. 뭐 나 뭐? 왜 웃어?
예쁜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눈썹을 남자가 눈썹을 왜 밀어? 아, 예술... 남자가 원래 눈썹을 남자도 하는 거야. 요즘은 남자도 미워. 헐. 됐어? 어 됐지. 봐. 괜찮잖아. 한솔이 70년생 같던데? 엄마랑 동갑 같대. 현장에서 나이 드는 걸 실감하던 터라 이 말이 듣기 싫진 않다. 아니 됐어 이제 맞아 이제. 아까는 좀 아빠 한 70년생 정도로 보이는데? 순간 얼굴이 다 환해진다. 이성촌 대장이 나이 들면서 가족의 걱정도 늘었다. 내가 생각이 있어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가 않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바로 몸이 따라간다고. 어? 자기 그게 안 되잖아 이때는. 그것도 감안해야지. 무시하지 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연륜이라는 게 있는데 연륜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연륜이 살아가지 몸이 말을 안 됐잖아. 아이, 그럴 거야. 그 노하우 현장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내가 우리 동료들을 지켜나가고 또 동료들을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대 가는 거지. 같이 해 같이. 앞일을 누가 어떻게 알아. 알았으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현장 활동하는 데서 조금 더 생각하고 어? 그러고 나서 앞장을 서서도 좀 주변 환경 같은 거 다 보고 난 후에 그러고 할 테니까 신중 기해서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20년 넘게 들어온 말이다. 심장이 강해야 되고 심장이 되게 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력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애면해 주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할 때는 제가 자꾸 물어보고 이런 걸 스트레스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모른 척 해줄 때는 오히려 먼저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 오히려 궁금해서 막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이러면 더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 되게 심하고 놀라는 것 자다가 놀라는 것도 많고 자다가 울기도 해요. 꿈꾸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그런 거 다 감당해 줘야 돼. 그러니까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아. 다음 날 훈련 준비가 한창이다. 매트리스. 네, 지금 가져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야간에 비해 큰 사고가 적은 주간에는 다양한 훈련도 한다. 지난해 은평구 관내에서 멧돼지 출동이 거의 한 8, 90건. 봄에 새끼였던 게 몇 마리 이렇게 다녔던 게 나중에 가을 되면 벌써 어미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뭐 아파트까지 주차장까지 막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저희가 평상시 해야 그냥 한 방 가서 한 방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고 그러면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산이 많은 은평구에는 멧돼지 출몰이 잦은 편이다. 아니 흔들리는데? 아니 흔들리는데? 적중이다. 저실 던져? 아 정 가운데 맞았네 거의. 부정. 지금은 훈련이지만 현장에서는 마취약이든 침을 쏘게 된다. 훈련 덕분에 실력이 많이들 늘었다. 이성촌 대장 차례다. 2016년도 2회 수상에 빛나고 있어요. 17년 스타트를 멋지게 끌어준 이성촌 대장. 오, 좋은데? 멋지게 끌어주셔야 돼. 아, 아까 너무 상영 맞아가지고 좀 뒤져놨더니 또 그만큼 떨어지네. 그래도 아니 작년보다 안 닦아도 돼. 나 그냥 했어. 작년에 막 패대기 쳤거든요. 제 스타일입니다, 대장님. 뭐 당구 치는 초크치 아저씨죠? 초크치라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다 막 패대기 지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나 따라오질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 나 능가해가지고 감을 잃으셨어요 언제? 그때 잘 쓰셨는데 몰라 요새 작년에 감을 못 먹어 슬럼프야 슬럼프 슬럼프신가? 근데 슬럼프가 매년 가버리는 거 같은데 바로 나가자마자 그런데 이번엔 성공이다 대장과 꼴찌를 다투던 김구봉 대원 고마워 바빠져서 아, 드디어 걸리네 한바탕 웃음으로 훈련이 마무리된다 이번엔 또 다른 훈련이다 대원들에게 로프는 생명주 7층 높이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중간에 매달려 있다든지 고립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로프를 타고 내려가면 해서 그 중간에 접근을 해서 인명구조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팀 대부분이 특전사 같은 특수부대 출신인 것도 위험이 따르는 구조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하도왕 밑에 보고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구조 1팀. 이런 것들이 뭐 훈련에서 이제 특히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일반 실생활에서 뭐 꼭 훈련을 아니어도 그때 서로 대원들 간의 어떤 팀워크 그런 것들이 이게 소통되지 않는다면 이런 데서 와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뭐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있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 이제 팀워크 이라는 서로 이제 믿음, 신뢰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야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팀이 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늘 그런 걸 고맙게 생각을 하죠. 우리 팀원들한테. 생사가 갈리기도 하는 구조 현장은 전쟁터와도 같다. 그래서 끈끈한 전우애가 더 싹 튼다. 혼자라면 두려울 일. 하지만 동료들이 있기에 위험한 현장에도 뛰어들 수 있다. 근무 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뀐 며칠 후. 화재 출동이다. 소방차 출동합니다. 잠시만 정지하세요. 정지. 이럴 때 길을 터주는 시민들이 가장 고맙다. 타는 냄새, 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고무 타는 냄새인데? 어느 쪽이야? 어느 쪽? 나무 탄 냄새. 나무, 나무, 여기서는 나무 타는 냄새네? 온 동네에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왔다. 그 냄새의 진원지부터 찾아야 한다. 어디? 저 연기 나니까 지금.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한다. 저 집이죠? 여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이래분데요. 예. 혹시 화목나무 그런 거 떼세요? 예. 너 뗐어요? 예. 아니요.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화재 신고는 끝까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여기 대장한테 확인됐어요. 연기 또 확인했어요. 현재 사사 중. 냄새와 연기의 원인이 된 벽난로. 여기저기서 막 지금 냄새 때문에 신고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던 눈치다. 결과적으로는 별일 아닌 걸로 큰 소동을 벌인 셈.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저런 연기인지 아니면 보일러실에서 나는 그런 튀는 연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이럴 때는 밤에는 그러니까 직원 대원들이 막 다 골목가다 다 흩어져 가지고 사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런 애로 당이 좀 있죠
다른 사고보다도 화재 출동엔 인력과 장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일단 불이 났다 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불 끄고 인명구조는 안 했어도 출동을 나갔다 오면 긴장이 풀린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좀 편한 뭐 좀 편한 것보다 좀 뭐랄까 덜 위험한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도 여기 들어왔을 때도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크고 작은 뭐 경중의 어떤 출동을 떠나서 시민들하고 같이 아픔은 같이 아픔 느끼고 기쁨은 기쁨도 같이 느끼고 그러려고 여기 온 들어온 터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또 안 해봤어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니 직원분 좀 나와서 차량 체인 및 제설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와. 밤부터 제법 눈발이 굵어지고 있다. 나 돌아갈래. 눈이 와도 마냥 그냥 기뻐하고 좋아할 수만 없으니. 안전점검이 우선이다. 설치 잘해? 네. 하고 저 한번 이렇게 앞으로 속 한번 움직여보고. 네. 미끄러운 눈길을 빠르고 안전하게 달려가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방서 앞에 쌓인 눈도 치워야 한다. 이런 일도 대원들에게만 시키지 않고 직접 나서는 이성촌 대장. 대원들이 믿고 따르는 비결은 뭐든 함께하는 것이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 효과적으로 뿌릴 수 있는 비법을 생각해냈다. 이게 우리만의 가 오라 우리만의 제설차야 제설차 오라.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게 우리 제설차야 제설차. 그런데 벌써 지쳐 보인다. 야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야 바꿔. 이게 더 힘들어. 아씨. 두 말 안 하고 역할을 바꿔주는 서기원 대원. 타서 하겠습니다. 허리 아파. 간다. 오래. 아 이거 편한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 타나? 가셔도 돼. 야. 야 이씨. 아 이게 제대로입니다. 너는 제대로 좀 나는 씨 제대로 간지. 야 여기 제설차 생각한다. 야 봐봐 제설차 속도란 말이야. 제설차 속도. 아 이거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급부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급부에 급한 누구가 있어? 크고 작은 일을 함께 경험하면서 동료에도 그만큼 단단해진다. 다시 출동이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폭차 한 대만 쓰겠어요. 안 해. 폭차 안 해.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 현장.
어느 쪽?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해달라는 소방관의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